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3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나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상로 대표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이상로의 상상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에 대한 수익률, 상상 이상의 주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방송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메가 트렌드 교육 4기가 지금 현재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본 방송은 오후 7시에 진행이 되고, 녹화 방송도 한달 동안 다시 보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수강 후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도 올려져 있으니까요. 요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현재 오늘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메가 트렌드 4기 교육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여기 스마트 밴드 공개 방송 기념 승착순 할인 이벤트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자, 우선 중국 증시 2일까지 휴장이죠. 2일까지. 자,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9% 올랐고 환율이 1,191원 13전을 기록했는데, 자, 오늘 증시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일본 증시가 일단 반등 나왔다는 거죠. 일본 증시가 한0.9% 정도 반등이 크게 올라왔고, 자,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0.64%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죠? 대만 가권지수 0.64%, 그리고 니케이가 0.9% 상승을 했어요. 자, 요거를 이유를 잠깐 보자고요. 이유를. 자, 일단은 우리가 니케이를 잠깐 보면 이게 전일이거든요. 1월 30일까지 일본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죠. 여기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냥 0.9%가 올라오면 포인트가 몇 포인트로 끝나는 거냐? 23,205포인트예요. 자, 그럼 23,205포인트는 어디예요? 205포인트 여기죠. 이 정도까지 지금 반등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 이제 반등 나왔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늘 대만 증시도 올랐었어요. 자, 대만 지수도 전일 봐요. 이제 5.7% 정도, 종가가 5.75% 빠졌어요. 그에 따른 반등이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오늘 0.64, 11,495. 자, 11,495는 어디예요? 11,495. 자, 여기까지 올랐다. 그러면 대만 증시나 일본 증시 자체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볼수 있다 없다. 단기적인 반등이라고밖에는 못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등 자체가 상당히 약했다라고 지금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에서 국내 증시, 그럼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당히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 미국 증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 주가부터 같이 볼게요.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가 오늘 10.3% 올랐는데, 전일 시가 내에서 얼마 올랐다 했어요? 시가 내에서 11% 올랐다 했죠. 그러면 오늘 10.3%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전일 선반영이 됐다, 안 됐다? 됐다라고 봐야 되죠.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일, 테슬라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바로 이 테슬라가 시가 내에서 11%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선반영이 일단 한번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오히려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다만,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전히 미국 증시는 강합니다. 예, 자, 미국 증시 잠깐 보시면, 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1월 달에 반납했던 부분이 여기였다, 그죠? 그 자리를 지금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1월 달에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데, 요 자리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항 구간이라 했죠? 그 자리까지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폭도 제한적이고, 하락폭도 제한적이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지 못했어요.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반등을 아직 또 실패하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권력을 바닥을 좀 다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상승폭 자체도 1900포인트로 이렇게 조금 제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무작정 지금 막 좋은 것만 아니다. 좋은 것만 아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은 붙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인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증시에 대한 상승 자체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 지금 시장 자체는 반등은 조금씩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2차전지 주들이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전일 안 올랐던 종목군. 그럼 우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얘기를 했던 종목 그 중에서 숨겨져 있는 수혜 좀 뭐가 있다 했어요? 화신테크 같은 것들이 오늘 급등 양상을 좀 보였죠. 그죠? 어제 안 올랐던 종목. 어제 올랐던 건 뭐였어요? MS오토텍이 어제 올랐죠. 어제 오르고 오늘 또다시 조정 나왔는데 이런 것도 조정 이후에 또다시 바뀔 수 있겠다. 그죠? 삼성 SDI. 자, 이런 것들도 오늘 대부분 다 이런 폭에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다 조정이 나왔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센트럴 모테. 예, 어제 올랐던 부분은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왔는 거예요. 다만 어제 오르지 않았던 관련주, 그것이 바로 화신테크 이런 것들은 반등이 붙였다. 결국 화신테크도 반등을 붙였기 때문에 또다시 일정 부분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테슬라 관련주는 여전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정폭은 들어온다. 자,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국내 증시만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자, 그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환율이 상당 부분 또다시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환율 포인트로 보면 지금 1191포인트입니다. 1191원까지 왔어요. 제가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와 환율이죠. 금리와 환율이 방향을 잡아야지만 바뀔 수 있다 했어요. 근데 금리와 환율이 현재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또다시 한 번 더 지금 보면 자, 1월 13일부터 1월 13일 그 주에서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요? 1150원을 저가로 해가지고 1190원까지 약 40원이 지금 바뀌었어요.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환율이 10원 바뀔 때마다 자동차 업종의 매출이 변하는데 지금 이만큼씩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워낙 약세 기조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변화 방향성 자체가 없는 이런 변동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 팔고는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결국 연기금과 투신만으로는 중소형주는 가능해도 대형주는 만지기 힘들거든요. 지금 대형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앞서서 기억나시죠? 우리가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로 했어요. 그죠? 그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게 누구였어요? 이게 바로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연기금이나 또는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자리 자체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저항 지지 권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한 2100선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이 자리보다 조금 더 빠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저가에 대한 부분 자체로 판단을 할 수 있다.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를 했습니까? 55,000원이었죠. 일단 55,000원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오늘 안 올 것 같아도 결국에는 봐요.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제보다 5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방을 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앞에 갭을 좀 또 띄웠잖아요. 그죠? 이거 감안하면서 빠질 때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보자. 지금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게 풀려져 있다.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냥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 포인트까지 꼭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 했죠. 다시 한번 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조정 구간이 지금 오늘의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다시 신종 코로나,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 했는데 자 여기에서 강한 종목만이 반등이 나왔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도. 지금 오늘 올랐던 종목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또는 손세정제 관련주 이런 쪽만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진단키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죠. 오늘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도 이 진단키트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진단키트 잠깐 설명해드리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바이러스 균이 있어야지만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키트를 모두 다 모아요. 모두 다 모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메르스하고 또 뭐 있어? 사스의 그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균이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가 있겠죠. 요걸 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일으켰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요. 요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일 빠른 거랍니다. 아, 다른 나라들은 지금 한 하루 이상 걸린대요. 중국도 지금 의심 환자 수가 그렇게 많아도 곧장 확진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답니다. 근데 요런 부분 자체로 이제 진단키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진단키트 업체들이 지금 한 번씩 다 조정이 크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마스크 관련주가 그래도 강하고 그래도 많이 올라서도 더 갈 수 있다는 것이 얘네들은 미세먼지 관련주잖아요. 자, KM 보겠습니다. 이상률 상상이자 프로그램에서 했던 종목을 봐야겠죠. 지금 KM이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서 2019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는 2월 말부터 3월 달까지 올랐어요. 그죠? 그 웰크론 보겠습니다. 자, 웰크론도 마찬가지로 2월 달, 3월 달 올랐어요. 똑같은 시기에 올랐단 말이에요. 결국 마스크 관련주가 이슈가 되는 것은 원래는 미세먼지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그때부터 움직였는데 올해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게 왜 움직입니까?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앞서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질병 관련주 안에서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원래는 10월달부터 움직이는데 얘들이 9월달부터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6개월 동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마스크 관련주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3월달 되면 움직이는 애들인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먼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50도 그렇고, 50은 또 마찬가지로 또 뽑아냈죠. 저는 개인적으로 KM이 제일 강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KM이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50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웰크론도 상당히 강할 겁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시세를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죽였기 때문에 이번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좀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종목군들, 뭐 깨끗한 나라 마찬가지고요. 지금 메디앙스, 보령 메디앙스죠. 유화 관련주와 더블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지금 다른 여타의 뭐랄까요? 종목군들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월요일장에서는 좀더 반등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가지 더. 지금 요번에 자,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어제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5번이 생기고 6번이 누구라 했어요? 6번이 3번과 밥을 먹었던 사람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7번, 8번, 9번, 10번, 11번, 11번까지 생겼어요. 7번과 8번은 요번에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고, 또 6번의 딸과 6번의 사위가 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또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골치 아파요. 이 3번 얘기가, 지금 요번에 카드 내역이 신규적으로 또 공개가 됐는데, 얘가 이제 본죽 정발산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지금 본죽 정발산점 식사동 스타벅스, 거기 뭐 음식점이 지금 들어왔던데, 자. 지도를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본죽 정발산점 여기가 주택과 밀집층입니다. 주택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니거든요. 여기 큰 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부분에서 확진자가 좀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일보다 또 오늘 또더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 중국인 추이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제가 요거 실시간 확인 사이트를 와우밴드에 올려놨거든요. 혹시나 무료로 보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와우밴드라는 어플 깔아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더 늘었네요. 또더 늘었어요. 야, 큰일인데. 9,745건이에요. 확진된 거. 의심되는 게 15,000건이니까 또 여기서 내일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얘네들은 하루 정도 걸려요. 지금 잠복기, 우리가 이제 설날에 걸렸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가 상당한 고비입니다. 다음 주가. 213명. 치료가 178명입니다.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스가 전 세계 감염된 인구가 8,000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돌파를 넘어섰어요. 상당하다,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쉽게 우리나라도 지금 3차 감염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겠다. 다음 주가 상당한 고비가 될수 있다. 다음 주 결국에는 이제 월요일까지는 우리 설날 이동했던 부분이 잠복기가 걸리는 거고, 왜냐하면 잠복기가 최대 7일, 3일에서 7일이었고 최대 14일까지 된다고 하니까 대신 그다음부터는 방역을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환자가 많이 안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차 감염까지 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휴교령을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3차 감염이 왔고 혹시나 다음 주에 더 늘어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휴교령까지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지금 중국에 걸렸던 사람들인데요. 환자 누적 확진자에 대한 건데 30일까지 자료고 그럼 보면 29일까지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가 지금 30일에 조금 그래도 한 푼 꺾이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9일에 그 전주는 얼마입니까? 22일이잖아요. 그러면 춘절 전까지 춘절 전까지는 많은 전파가 됐다가 춘절 이후에는 아직까지 결과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32일에 전주는 얼마입니까? 23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돼봐야 된다. 주말에 더 생길 수 있다. 주말에. 중국도 지금 초동대체는 미흡했기 때문에 초동대체에 미흡했던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고 지금 그 이후로는 상당하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한번 다음 주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늘어나면 골치 아파져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떠났는 자료가 있어요. 공개 방송에서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거기 한번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장기화 씨 대처 요령하고 관련주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 좀 이따 참고하셔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 주에는 조금 기로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번 더 인터넷 강의 관련주가 마지막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MD 같은 것들 지금 반등을 좀 붙였는데 오전장부터 공개방송 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걸 맞춰도 찝찝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질병이니까 학교 못 가가지고 인강이 오른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일단은 진행이 또 되고 있습니다. 뭐 동시효과 4200까지도 갔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고 좀 더 지켜봐야겠죠.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아시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또 미국은 또 미국 독감 때문에 또 난리입니다. 미국은 매년마다 이제 플루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지는데 미국 독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겨울에 사망자만 지금 8200명이 죽었어요. 합병증 2번만이 입원했던 사람이 1044만명이랍니다. 이 미국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미국 독감 우리가 플루는 미국 플루라고 하는데 이건 미국도 상당합니다. 지금 항상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환율이 바뀌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기로에 서는 거니까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가 MD 좀 보겠습니다. 메가 MD.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 관련주인데 지금 조금 흐름 자체가 확산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림재지. 최근에 재지 관련주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대림재지도 좀 더 살펴보자. 왜냐하면 지금 수입 폐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제한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중국 쪽에 폐지를 수출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규제를 하면서 안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입 폐지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 걸로 마진에 대한 분위기가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자, 일진 디스플레이가 꾸준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오는데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조정폭이 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여전히 관심을 좀더 가져보자. 숨겨져 있는 폴더블 관련주로 했죠. 지금 3,000원대부터 3,300원대부터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6,500원대까지는 한번 찍어주지, 6,500, 7,000원대까지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KH마텍도 우리 방에서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진 디스플레이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은 제가 볼 땐 생각보다 우리 국산화 관련주가 시장에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 뭐랄까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특히 또 포토레지스트, 포토공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한국말로 감광액이죠. 그 감광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공정이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이 포토공정입니다. 그 부분을 판단한다면 이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관련해서 동진세미캠 다시 한번 더 지금 조금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 반등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우려감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미국 그 중국장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오전장에서 우리나라 장이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좀 펼쳐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공개 방송도 올려놨는데요. 그거 영상도 꼭 보시고, 오늘은 PPT 자료 좀 준비해서 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나스닥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신종 코로나 관련주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 영상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메가 트렌드 4기 교육 관련 커리큘럼 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 교육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럴 때 또 교육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교육은 평생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꼭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각자 꼭 관리합시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